KT로 가보겠습니다. 통신 3사 참 오랜만에 종목친 날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올해 초 2월 달까지만 해도 주가름이 쭉쭉 뻗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42,000원대 찍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매수 가격은 35,0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쭉 최고가 찍고 그때, 그리고 좀 내려와서 네. 이때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T 다시 또 솟구칠 수 있어야 되겠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KT입니다. 사실 요즘에 통신 3사 쪽에 뭐 AI라든지 신사업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KT의 주가름 앞으로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자, 뭐, KT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제가 작년에 그 한전도 마찬가지고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국의 그 전봇대만 다 뽑아가지고 팔아도, 예, 그 자산가치 있기 때문에, 주가님 너무 저평가고, K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국의 중계기만 다 뽑아가지고 팔아도, 예, 주가가 지금 저평가다. 그런 비용까지 했는데, 마침 정부에서 1월 달에 저 PBR 관련 그 밸류업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주목권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금융 쪽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올렸거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같은 경우는 국가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50% 이상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한 47%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인들의 이제 매수가 좀 약간 이제 둔화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 만약에 차익을 한다 그러면 기관 쪽에서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관들은 지금 징그리 합니다. 막 코스닥 같은 게 한 두 달 연속 지금 매도하고 그죠? 예, 조금 차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물량을 좀 확대하기는 조금 그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현재 전고점 돌파하고 나면 한번 돌파하고 이렇게 눌림을 줍니다. 눌림을 줬을 때 직전 고점 돌파했던 고점을 다시 한번 이탈해 버리면 그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 사신 가격대입니다. 35,000원. 그 라인을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저 일단 뭐 본전 매도 일단 하고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 예, 월봉 봐서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격 조정. 그러니까 지난달에 워낙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5개월 선하고 지금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라인에서 더 이상 후퇴를 안 한다 그러면 월말 아니면 다음 달까지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데 기술적으로 요 42,000원 구간이 상당히 매물이 강한 장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거기서 이제 거래가 많이 터졌던 그런 구간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4만 원 정도 그 정도 한번 차익 제가 단기 말씀드리고요. 4만 1,000원 정도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 라인이죠. 42,000원 다시 한번 고점을 바로 돌파한다 그러면 좀 더 중기로 보셔도 됩니다. 하반기까지. 근데 KT는 워낙에 이제 무거운 종목이니까 꾸준하게 연말까지 가져간다기보다도 이렇게 단기 급등 나왔을 때 한번 때려주고 센스 있게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하는 이런 거 투트랙 전략을 제가 지금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4만 원 돌파하고 4만 1,000원 정도 거기 좀 한번 차익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아래쪽은 3만 6,000원까지 보세요. 3만 5,000원이 매수가니까 그죠? 본전에 매도하면 또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만 6,0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